2022년 3월 6일 송광 소식입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온라인 성서대학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12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주보 별지 또는 모바일 신청서로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주일반은 오늘 오후 3시, 화요반은 3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각 과목별로 있습니다. 문의는 김경진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아암 환우들을 돕기 위한 헌혈증을 기부받습니다. 3월 16일 수요일까지 헌금함 또는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이 있는 말씀 부흥회, 어게인 부흥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예배당과 유튜브 온라인으로 있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광 온라인 목요 특별 생방송 안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성광 별이 빛나는 밤에가 첫 방송됩니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예배당 예배 인원은 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좌석수 대비 70% 입장이 가능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실 때는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3층 행복한 카페는 매주일 테이크아웃으로 운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 전체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3월의 추천 도서는 류현모, 강애리님의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입니다. 제18기 새가족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2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금요 축복 기도회가 3월 11일 오후 9시에 3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5960과 6162 남선교회에 특송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초등부 담당 교역자로 김희슬 전도사가 부임했습니다. 이영신, 임재형, 김희슬님께서 성광가족이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문자 또는 카카오톡 성광침례교회 채널에서 모바일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광 소식이었습니다.